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시드니에서 세 번째 아침을 맞습니다. 지평선 넘어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오늘을 설레게 하네요. 오늘은 시드니 북부 휴양지 포트 스테판으로 이동합니다. 약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고속도로를 평지보다 낮게 건설을 한 건지 차창 밖은 볼 게 없습니다. 간혹 보인다 하더라도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네요. 지금 가는 포트 스테판에서는 남태평양 해안에서 서식하는 야생 돌고래를 보고 32km의 스탁튼 비치를 따라 형성된 모래 언덕을 사륜 지프차를 타고 투어를 합니다. 거기에서 샌드보드, 모래 썰매를 탄다고 합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니 오늘도 날씨는 굿입니다. 3시간이나 이동을 하다 보니 휴게소를 들러야겠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비교하지 마라 합니다. 좁은 버스에서 긴 시간을 왔으니 몸 좀 풀고 가자고요. 저기 보이는 단층 건물이 음식도 팔고 쉴 수도 있고 트로트도 나오는 곳인가 봅니다. 우리나라 휴게소와 입구부터 좀 다르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편의점 같은데요. 키오스크도 보이고 샌드위치하고 샐러드하고 물과 음료 등을 파는 것 같아요. 물 가격 한번 볼까요? 600ml 한 병에 $4가 넘네요. 하나로 3,600원 정도입니다. 물가가 비싸긴 하네요. 그럼 뭐가 또 있는지 보러 이동합니다. 오, 저기 햄버거가 있다네요. 뒤쪽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주문한 곳 앞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 아저씨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더니 긴장하셨나 봅니다. 신경이 쓰여 주문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도변의 조그마한 휴게소 분위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저런 차량들을 많이 봤습니다. 뒤에 뭐가 실려 있을까요? 드디어 돌고래 투어를 위한 넬슨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된 크루즈 타러 갑니다. 크루즈 안에는 현지인 반, 한국 사람 반입니다. 미리 사전 답사를 해놔야겠죠? 갑판 위로 올라가 봅니다. 사방으로 앉을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돌고래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 편하게 앉아 있으라는 건가? 저 망망대해에서 돌고래를 어찌 보나. 출발합니다. 출발. 1인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분도 있네요. 가까이서 돌고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1층 뱃머리에, 돌고래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고 싶다면 갑판위로 자리를 낄 권합니다. 선생님은 돌고래를 찾으러 가는 도중 이곳 넬슨베이에는 약 200여 마리의 돌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호주는 환경보호 돌고래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번식하며 주위에 살고 있다. 는 등의 설명을 해줍니다. 돌고래를 포착하기 위한 알바생이 갑판 위로 올라와 이곳저곳을 관찰해 선장실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돌고래가 나타날 만한 곳을 돌아다녀 보지만 쉽게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돌고래 관람 투어라고는 하지만 못 보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야 하는가 봅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 카메라를 끌 수도 없습니다. 크루즈들이 모여있는 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 근처에 돌고래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돌고래가 나타났습니다. 두 마리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법한 한 야생 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뱃머리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보았겠죠? 단점은 좌우 뒤쪽에서 나타나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매끈하니 잘생겼습니다. 얼굴도 갸름하고 수영도 잘하네요. 짧은 시간이나마 돌고래 모습을 보고 나면 배 뒤편에 있는 그물망에 내려가 저렇게 물놀이를 한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돌고래 투어를 가실 분은 수영복과 타월을 챙겨가세요.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돌고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훈련받은 것처럼 관광객을 위한 나름의 쇼도 보여주네요. 선상에서 즐길 먹거리도 있습니다. 미리 주문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약 1시간 30분의 투어를 마치고 멀지 않은 스탁튼 비치로 이동합니다. 멀리 지프차도 보이고 낙타도 보입니다. 낙타 체험은 포함되지 않아 지프차를 타고 샌드보드를 타러 갑니다. 사막이라고 하기엔 아쉽고 사구라고 하기엔 참 넓고 애매합니다. 10인승 4륜 지프차인데요. 계속 관광객들을 쉼없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단단한 모래땅이라고는 하지만 4륜 구동이 아니면 운행이 안 된다고 하네요. 샌드보드 모래썰매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5분 정도 이동해야 한대요. 상당히 두꺼운 플라스틱 보드인데요. 썰매를 고르는 팁이라면 앞쪽이 많이 들려있는 썰매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잘 내려가더라고요. 썰매를 골랐으면 신발과 양말은 벗어 한쪽에 잘 복원하시고 썰매를 들고 모래 언덕을 올라갑니다. 모래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해 느낌이 참 좋네요. 눈썰매 타보셨죠? 타고 내려가는 것은 금방이지만 다시 올라가는 게 힘들어 몇 번 못 타잖아요. 모래썰매도 똑같네요. 그래도 여러 모습으로 타봐야겠죠? 앉아서도 타보고 서서도 타보고. 앉아서 타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잘 내려가네요. 오호? 왜 멈추지? 이번엔 서서 탑니다. 넘어질까 조금 겁이 납니다. 같이 가신 분들도 어린이 마냥 신나게 탑니다. 지칠 때까지 땀나게 타시네요. 점심은 포트 스테판 머레이스 와이너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에서 와인 시음도 하고 농장식 스테이크도 먹는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와인 시음이 먼저네요. 이 눈수에 맞춰 잔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관광순례 하듯이 본인 잔을 들고 한 바퀴 돌아가면 다른 종류의 와인을 따라줍니다. 돌면서 맛을 보고 한 4바퀴 정도 돌아가는데요.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탓에 그 맛이 그 맛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와인과 기념품들을 같이 팔고 있네요.
샵 뒤편에 자리한 식당입니다. 분위기는 좋은데요. 농장식 스테이크라는데요. 비주얼은 그럴듯하지만 소고기로 이렇게 맛없고 질기게 요리할 수 있구나를 느낍니다. 오후에는 뉴캐슬로 이동합니다. 뉴캐슬은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